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태풍특보가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바다에서도 돌풍이 전망됩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지난해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피해를 냈던 태풍 링링보다 세력이 더 강할 걸로 보여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수요일은 안전을 위해 출조를 삼가셔야겠습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는 전 해역에서 태풍특보가 내려진 만큼 온통 붉은 물결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바다 낚시 지수 보시면요. 서해안은 전 포인트 매우 나쁨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 이동 경로가 황해를 따라 북진할 걸로 전망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상륙하진 않지만 태풍의 위험 반경인 오른쪽에 들면서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전라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이 초속 40에서 60m의 돌풍이 몰아친다고 하니 안전을 위해 출조는 다음으로 미루셔야겠습니다. 남해안 역시 전 포인트에서 매우 나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35m가 넘으면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의 세기인데요. 해안가 접근은 물론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은 보통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중부에 위치한 아야진항인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가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는 화요일 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겠고요. 태풍은 수요일 오전에 서귀포 남서쪽 해상을 지나겠습니다. 동반되는 강한 바람이 우려되는 만큼 안전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